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은 예능 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명장의 시청자 참여대 시참대회 가을특집 명장컵5 스타크래프트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는 조별리그를 했었고요, 2부는 이제 준결승전 결승전을 치르게 되겠네요. 자, 2부 어떤 경기들 한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별리그는 끝났고요, 이제 2부에서는 A조의 최종승자 빡칭님, B조의 최종승자 프로다매니아님, 그리고 C조의 최종승자 참돔님, 그리고 D조의 최종승자 리소스님이 이렇게 격돌합니다. A조와 B조의 경기 준결승전 진행하고요, C조와 D조의 준결승전 진행하고, A조 B조의 최종승자 C조 D조의 최종승자가 붙는 결승전을 3판 2승으로 진행합니다. 자, 먼저 혹시 프라다님 준비되시나요? 대답 좀 제발 해주세요. 빨리. 아까도 물어봤지만 프라다님, 자, 프라다님이 주무시나요? 프라다님 일어나셔야 됩니다. 안 일어나시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출전을 감독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네요.
자, 이 명장컵의 룰대로 2대2로 진행합니다. 자, 과연 박싱님을 막을 사람은 누가 될까요? 아, 참 너무 고수셔가지고 그 사이에 또 연습하셨나봐요. 34승 대단하십니다. 자, 오신 분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질찻 플러스 친구 추가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보자 손풀기했어요. 그래요. 자, 어쩔 수 없이 자, 박싱님이 오셨는데 다른 분들이 너무 지금 준비를 안 해주세요. 제발 본인 차리되면은 좀 알아서 좀 그냥 입장을 해주시고 이러면 좋은데 계속 진행에 약간 더뎌지게 준비도 안 되시고 계속 막 이렇게 늦게 오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좀 반성 좀 해주시고 좀 빨리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어서 어쩔 수 없이 이벤트 경기로 제가 한 판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더씨. 레더씨의 초고수 준프로 우리 박싱님과 스승님이죠. 스승과 제자의 대결. 테란과 프로토스, 프로토스와 테란. 경기 시작합니다. 자, 그 사이에 무조건 준비하세요. 진짜 제발. Yes, sir. Not enough minerals. Roger that. 아, 까비. 자, 태프전이죠. 내가 좀 제발 지켜달라고 하는데 그냥 뭐 가볍게 생각하는가. 본인들 직장 갈 때는 지각 안 하잖아요. 근데 대충 생각하시는지 좀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이. 저만 기다린 게 아니라 다들 시청자분들이 기다리는데.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예. 다른 때가 아니라 대회니까. 자, 제 팀입니다. 2대2죠? 컴퓨터 저그고요. 오케이. 그건 너무한데? 아, 그래요. 예. 명장TV는 지각 안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그 배틀넷을 안한 게 아니라 배틀넷이 그 작동을 안 해버려서 그런 거라. 예. 빰빰. 자, 빨리. 오케이. 좋아. 아. 아, 역시 박싱님 잘해. 아, 무시하고 해, 무시하고. 야, 컨트롤 보세요. 혼란한 거. 아, 쉣. 아, 망했다. 아, 제발. 아야, 늦었어. 아, 드래곤아이님의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팩트 체크일. 아, 네, 쿠케 이렇게 감사합니다. 드래곤아이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네. 명장님은 전에 박신님한테 SCV 6마리 들고 프로브 3마리. 여보세요. 드래곤아이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한패 졌다.
어 뭐야 포즈를 한다는 거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오케이. 입구 잘 막으면서 오케이. 지금 확장 올려야 가능성이 있다고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드라군 올 것 같은데 투백 올리면 바로 빠르게 바로 가야 돼. 아 그래요? 야 뭐야? 아 얘네들 어떻게 왔어 이거? 아 들어온다나 들어오잖아 들어오잖아. 어 내 거 다 날라갔네. 아. 아 얘네들 안 가냐? 빨리 가 빨리. 아 나 가지가지하네 진짜. 그만 화장 고쳐주고 그냥 가 빨리. 와 벌써 저렇게 했어? 대박이네. 역시 난 상대가 안 된다니까 이러면.
Something on your mind? Something on your mind? I read you, sir. Reporting for duty. Affirmative. Roger that. All right. Affirmative. Bring it on. I read you. Reporting for duty. Base is under attack. SCP good to go, sir. Order scout. Roger that. 아, 나 이것도 진짜 귀찮게 하네. 아. 야, 너무 잘해. 아. Is that it? Destination? I read you. All right. Bring it on. Order scout. I can't build there.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Upgrade complete. Order, sir. Need latitude, sir. SCP good to go, sir. SCP good to go, sir. Yes, sir. Need latitude, sir. Order scout. Sir? Got ready. Additional supplies required. Additional supplies required. Come on, come on, come on. 아, 나. 나이샷. 와. 아, 어쩌자는 거야, 이렇게 잘해버리면. 아. 이미 뭐 하고 있겠다. 아. All right. Bring it on. SCP good to go, sir. No problem. Report for duty on your mind. Identify target. I read you. Affirmative. 알 수 없는 불안감 때문에 뭘 계속 만들어야 되나. Order scout.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Ya, 온다. Yes, sir. Destination proceeding. Yeah. Orders, sir. Identify target. Absolutely. Yeah. Something on your mind? I dig. Additional supply depots required. Is that it? I dig. No problem. Oh, is that it? 정찰을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Two forces are under attack. Yeah. 와. 와, 이거 어떻게 잡냐 이걸? 어, 돈 넘쳐나네. 핫템 잡아요. 와, 아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봐, 저 한번. 아, 벌처럼 약해. 저거 버리죠. 와, 저걸 어떻게 잡냐고 저거를. 와, 야. 와, 다 부순다. 야, 나가 싸워 빨리. 와, 해군 해군 해군. 와, 끝났어 이제. 피파할 때는 항상 정 아, 피파란다. 항상 정신. 누나 먹고 있어? 와, 여기서 춤을 추네요.
골리앗 없죠. 나가자 나가자. 자 지금 여기서 춤을 추어요. 춤을. 네 할까 말까는 할까 말까는. 아, 나 터렛을 못 짓네. 아깝이야. 한 대만 맞으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니 풀토르도 잘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아 나 졸라 열심히 했는데 하기는. 테란 한 방인데 명잼 아직 나가는 타이밍은 모름. 그래요. 참돔님 아직 안 왔죠? 아. 무심하게 이렇게 주무시러 가다니. 끝났네요. 예. 아, 순삭이네. 야. 안 돼. 더 이상 피해봐. 더 이상 이제 고통받을 바에야 그냥 나가고 말지. 네, 이벤트 경기로 한판 했습니다. 역시 레더 씨는 정말 높고 높은 산이네요. 자. A조와 B조의 준결승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싱 님과 프라다 매니아 님의 경기. 자, 두 분 입장해 주실 바랄게요. 들어오십시오. 아 역시 박싱님은 아 빡세요. 예. 질 뻔했네요. 뭘 또 질 뻔해요. 욕하시는 거죠. 욕을 하세요 그냥. 질 뻔했네는 무슨. 컴퓨터 먼저 잡은 건 왜죠? 컴퓨터 네네네 그게 룰이에요. 2대2 팀플. 1대1로 하면은 너무 잘하는 분들이 그냥 이기니까 2대2 팀플로 해서 컴퓨터에 약간 보좌를 받고. 네, 저 테란이었어요. 자, 빨리 오세요, 프라다 매니아님. 명장 검색하면 나옵니다. 조인해. 잠시만요. 보통 잘하는 애 먼저 잡는데 컴퓨터를 먼저 잡았다는 건 널 만나면 말없이 웃어도. 자 빨리 오세요 프라다 매니아님. 아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역시 꾸준히 해야 되구나 이거는. 프라 명장 죄송한데 스타에서 한글이 안 써지네요. 영어로 명장. 네 MJ로 해놓을게요. 아 까비. 자 빨리 오십시오. 후반까지 자원이 300 이상 안 넘음. 명장이면 풀토나 저그하셔야 손 돌가는. 풀토는 아 정이 안 가더라고요. 인간으로 해서 약간 치료하면서 하는 그 재미 있잖아요. 바이오닉이라든가 시즈탱크의 매력.
오셨네요. 프라다님이랑, 네, 오셨어요. 자, 저그의 박싱님, 프로스토스의 프라다님. 양팀의 준결승 경기, 경기 시작합니다. 자, 과연 누가 결승전에 진출할 것인지, 채널 보장! 저그네요? 아, 저그가 주종족이라 했거든요? 본캐라고 하셨는데, 야, 제대로 하겠다는 거죠. 자, 경기 시작됩니다. 네, 노란색의 저그, 빡싱님이고요. 빡싱님의 컴퓨터는 바로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이렇게 팀이고요. 노란색, 빨간색. 그리고 갈색의 프라다 매니아님 프로토스고요. 프라다 매니아님의 같은 컴퓨터 팀 파란색 저그입니다. 대각선으로 되어있네요. 네. 자, 한쪽을 노리면은, 한쪽을, 예, 시야를 확보를 하면은 다른 한쪽이 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빨간색 테란한테 두번 풀토가 유닛 구성도 다양하고 재밌는데. 그래요? 그런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야, 지금 530. 누가 이분을 막나요? 누가 이 막을 수 있습니까? 정말 컴퓨터 배제하고 일반적인 저프전처럼 하나보네요. 저프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프로토스랑, 아, 저프전 맞네. 풀토가 유닛종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이 저그. 그 선수 개인의 화면은 못 보는 거죠? 옵저버가 개인의 화면을 한번 보고 싶은데. 테란이 가장 적고 유닛 조합도 단조로움. 재미가 없음. 단조롭다는 건 사실 그만큼 강하다는 거 아니에요? 해처리 올리고요. 선풀, 선스포닝풀 들어갑니다. 자, 아, 앞쪽이다가, 네, 프라다님 평범하게, 예, 잘 지어놨습니다. 자, 이거 저글링 오면은 또 힘들죠. 또 저글링 무조건 뽑을 수 있을 건데요. 아, 이거 보세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빠르다니까 저글링이. 포토캐논이 완성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포토캐논 두 개. 다른 곳으로 좀 유인을, 야, 똑똑합니다. 예, 본인 진영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돌아서 갈 수 있죠. 그런데 본인 진영 쪽으로 가네요. 예, 예측을 한 거예요. 자, 이제서야 스포닝 풀을 올리네요. 상당히 늦는데요. 자, 빨라요. 아, 네, 한 마리 잃었고요. 자, 이 프로브를 한번 막아줘야죠. 네. 아, 자, 그렇다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들어와 버렸습니다. 일단 게이트웨이도 없고. 아이고, 이거 먹어 말어. 네, 먹어 말어. 아유, 한입, 아유, 이거, 아유, 요거, 먹어, 아유, 그냥, 어? 조심해라. 네, 한번 간보다가, 아, 네, 일을 못해요. 일을 집중 못하네. 자, 집중 못하는데요. 네. 아, 확실하게 가군요. 야, 컨트롤 보세요. 그만큼 또 저글링은 쌓여져 갑니다. 막아줘야겠죠? 게이트웨이 짓습니다, 여기다가. 자, 뭉쳐있는데요? 상대 잘하고 있어요. 아, 야. 아, 이거 힘들겠어요. 계속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 프로가 한 마리 빠져나와서 다행이지. 자, 계속 저글링으로 괴롭힙니다. 계속. 저글링 세 마리가. 아, 깜짝이야. 다 잡은 줄 알았네. 아, 이거 좀 위험하죠, 이걸. 어, 그렇죠. 자, 한 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빨리 처리. 중반을 보게끔 해줘야 돼요. 아, 저기 계속 있으면 짜증나지. 아, 막아줘야죠. 아, 그냥 가나요?
아, 그냥 몇 번 긁으니까 부서지네. 야, 저글링한테 약하구나. 아, 자, 상당히 빨리 끝났습니다. 자, GG. 자, 이렇게 되면요, 박시님의 컴퓨터와 2대1 싸움이 되겠습니다. 네, 파란색 저글을 잡아야지만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 파란색 저그는 지금 빌드를 히드라리스크 덴을 지었고, 야, 참 저글링만으로도 그냥 쉽게 3시간 기다린 프라다님 너무 잘해. 빡싱님이 너프 좀 먹어야 돼. 한 손으로 한다든가. 그렇지. 아, 좀 더 빨리. 나이샷. 야, 이거 다 가도 작겠는. 아, 아니다, 아니다. 막을 수 있겠다, 이거는. 투의 철입니다. 야, 초반에 정말 괴롭히니까 발전을 못 하다가 결국엔 프라다 매니아님이 졌거든요. 자, 컴퓨터는 무조건 이기겠죠. 당연히. 자, 네, 수가 많아요. 아차 싶었죠. 아, 하지만 어그로에 끌리고 맙니다. 빼나요? 아, 이건 먹죠. 이건 먹는 거예요. 네, 먹었습니다. 그리고 히드라랑, 네, 천천히 내려오는데요. 자, 가야죠. 한 마리를 빼서 어디다가. 멀티 확인하라는가 보다. 똑똑하네요. 테란스2가 재밌는데. 자, 레어가 되고 있고요. 아직 뮤탈리스크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올리지? 저글링으로만 하고. 아, 넓은 데서 싸우겠다는 거죠. 먹었다 저거는. 나이샷. 아, 또 끌려가요. 아이고, 잘한다 잘해. 아이고, 계속 야근야근 하나씩 먹습니다. 그러면서 후속병력은 아직 안 왔는데 뭘 또 준비하나봐요. 아, 뒤로 가네요. 예, 모험을 하지 않는 컴퓨터. 컴퓨터는 이기시겠지 당연히. 스파이어를 올립니다. 그 와중에 아 지금 예 도움을 청하러 가는거죠. 이미 다 끝난 애를, 아, 끝난 프라다님의 진영을 지금 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 네, 괜히 건들면 안 되죠. 자, 어그로를 끌었어요. 도와달라는 거죠. 강아지로 따지면 주인을 한번 물고 이쪽으로 와라, 뭐 이런 건데요. 저 정도 병력. 아, 어그로가 실패합니다.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히드라 한 마리가 왜 나왔지? 아이고, 저 나오다 죽지. 쓸데없는 데를 공격하고 있는 바람에 다행스럽게도 이제 저그는 현재 힘을 키울 수 있고요. 아, 나오나요? 자, 넓은 데로 유인합니다. 아이고, 컨트롤 너무 안 한다 이거. 컴퓨터가 스파이어 완성. 막 공격하네. 아이고, 해처리를 삐딱하게 짓습니다. 자, 테라는 아직 올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드디어 이제 다 청소하고 오네요. 청소부네요, 스타크래프트에서. 청소하고 올라옵니다. 이걸 같이 가야겠죠, 아마도. 자, 근데 방어 시설이 없어요. 예,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하지만 뮤탈이 있죠. 방어시설 대신에 어그로 병력을 빼줬다 생각하고 같이 갑니다. 네, 안 도와줘요. 네, 잘가. 안 도와주죠. 아, 잡아야 되는데.
아 까비. 아이고 메딕 있으면은 뭐 무적이죠 거의. 아 피콘 오졌습니다. 맛있게 먹죠 이러면. 네. 자 이러면 파란색 컴퓨터도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예. 자 시마이 하러 갑니다. 시마이. 자 히드라가 고군분투 싸우고 있지만 유탈이 8마리네요. 8마리 불가능이죠. 자 롤코어가 나와봅니다. 야 바로 뿌리는 거 봐 스캔. 야 마린 메딕이 사기네 그죠? 마린 메딕이 너무 사기야. 야 어디 저렇게 딱 뿌리냐. 김똘똘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박싱님이랑 다시 한번 묻고 싶다. 한번 네 지금 일단은 참돔님이 안 왔기 때문에 한번 요청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네 가능한지. 아 같은 팀인데 심심했나봐요. 예. 네 그러니까요. 예. 아 PC방에서 해야 돼요. 지금 집이라서 아마 한판하고 집에 온 거예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박싱님이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싱님. 자 일단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리소스님이 마스터님을 이기고 올라와서 저랑도 결혼했는데 리소스님이 이제 올라와 있잖아요. 이벤트 경기로 한 번은 더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은 네, A조와 B조의 최종 승자는 박싱님이 되겠고 마스터님이 한번 겨뤄보고 싶다고 하니까 한 판만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리소스님과 마스터님 아 리소스님과 박싱님의 경기 바로 해야 되지만 한 판만 이벤트 경기로 한번 네 이럴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그죠? 이벤트 경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화이팅 화이팅! 자 이때까지 명장TV 애청자분들 중에 단 한 명도 박싱님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아 단커님도 계시네. 단커님은 고수신데 누구 한번 이겨보고 싶다 한번 하는 분 있나요? 박싱님이랑 마스터님이 한번 붙어보기로 붙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C2조이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저 하고 싶은데 아 그래요? 아 그럼 아 예 뭐 PC방 가야 된다면서요. 자 일단 들어오세요. 박싱님 들어오셨고 네 혹시 있나요? 자 없으면은 네 말을 해주세요. 자 뭐 없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마스터님 올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네 올라왔어요. 자 이번 프로토스를 또 하시네요. 좋습니다. 프로토스 대 종족은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경기 시작합니다. 화이팅! 집중해서 자 이벤트 경기죠. 결승전 전에 이벤트 경기 박싱님과 12마스터님의 경기입니다. 어 뭐야 왜 테란됐어. 프로토스 하지 않았나요? 프로토스 했던 것 같은데. 자 일단 본인 테란 했으니까 이거 운명이에요. 예, 나가면 안됩니다. 나가면 지는 거예요. 나가면 지는 거. 예. 자 이게 기회입니다. 자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일단은 12마스터님 주황색 프로토스입니다. 그리고 12마스터님의 같은 팀 컴퓨터 보라색 테란이고요. 이렇게 둘이 팀 노란색 테란의 박싱님 그리고 흰색 저그의 박싱님의 컴퓨터 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둘이 팀이에요. 아 여기다가 짓네요. 예. 그래도 다 할 줄 아시네. 그죠? 자
빠른데요. 예, 정찰이 지금 프로토스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없으니까 멘붕 오시겠죠 약간. 드로나이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정찰을 왔습니다. 여기다가 뭐 왜 벙커? 벙커? 아 배럭을 짓네요 여기다가. 아하 네. 뭐지? 왜 저거 컴퓨터인가?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약자는 이런 거 써도 돼. 이벤트 경기니까. 예. 아니 어디다 가요. 아이고 몇 대 더 맞네. 안 된다 그랬는데. 아니 써도 이게 이깁니다. 써도 이길 거니까. 이벤트 경기니까요. 예, 일단. 안 돼 죽으면은 아깝잖아. 아이 마음 약하세요. 죽어줌. 네. 그래도 이길 것 같은데. 자 이벤트 경기에서 과연 빡싱님을 이길 사람이 나올까요? 자 원베럭에다가 지금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2분입니다. 2분 30초. 아 바로 더블 가네요. 더블에는 이렇게 가는 거구나. 정찰 갑니다. 아직은 못 봤죠. 아직은 못 봤어요. 네. 어디에 프라다 매니아님, 아, 저 어디에 시비마스님 있는지 못 봤어요. 여기 있는데요. 아, 나 왜 광탈해가지고, 아. 자, 생각이 많을 겁니다. 밑에라고 생각했겠죠, 아마? 말이 한 마리 나왔고요. 자 진롯이 한 마리 나와줘야 좀 안정적일텐데. 코어를 올립니다. 진롯을 아직 안 뽑은 것 같은데요. 자 이러면 들러볼 수 있죠.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아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 벙커를 미리 씌워주네요. 두 명 집어넣고. 한 마리는 왜? 아 한 마리 빼놓네. 자 게이트웨이 짓고요. 공격해야죠. 네 전기. 자 질러 나왔습니다. 아 야 현란한 컨트롤이에요. SCV 한 마리 여유있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유아선님 네 아 졸리시죠.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네 감사해요. You are the baby. 한 바퀴 돌아주고 또 돌아줍니다. 네. 여유 보세요 여유. 그 와중에 더블 올렸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팩토리 들어갑니다. 놀고 있는 것들도 보이네요. 자 APM이 400면씩 있는데 투팩을 올립니다. 더블 먼저 하고 투팩. 투팩을 먼저 하고 더블.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것 같은데. 아 여기다 딱 포지를. 그러면은 여기 일단 맞겠다는 건데 나올 생각이 없나봐요 아직은. 네 아예 못 들어오게 하네요. 아예 본인도 못 나가죠 이러면. 야 여기다가 배럭을. 근데 시저 팅커 와서 계속 이제 땅땅땅 때리면은 포토 캐논 자원 활성화가 빠르죠. 그래요. 멀티를 확인합니다. 계속 이렇게 수시로 확인해야 되겠구나. 아 이건 뭔가요? 여기다가 팩토리를 하나 짓네요. 예. 자 멀티 확인과 동시에 팩토리를 하나 짓고 여기다가는 철벽 보안을 벽을 짓습니다. 한 마리가 또 가죠? 자 로보틱스 패실리티를 짓습니다. 자 드라곤과 질럿이 나왔고요. 자 출격하나요? 벌써 또 뛰어옵니다.
테란이 막아야 될 텐데. 일단은 뭐 다크템플러는 안 나오는데 터렛을 하나 지어놨다는 거. 리버를 준비하려고 하는 건지. 아직 스킨을 안 뿌렸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역시나 몰래 팩토리였어요. 역시나. 네,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거 들어가면요. 아직 모르거든요. 걸릴 수도 있고 못 걸릴 수도 있고. 자, 하지만 파일럿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아, 지금 플레이하는 게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되구나. 아, 아 이렇게 보고 있구나. 네. 자, 뽑습니다. 이러면 네. 자, 안 보이죠? 이러면 네, 신마스터님 아직 못 봤어요. 아, 들어옵니다. 마인 하나 놔둬주고. 야, 마인 세 개 빨리 빠르게 놔두고. 네, 이거 곤욕이죠. 이러면 터렛을 또 짓습니다. 처리하겠죠? 저게 어디서 나온 거야? 네, 드라군이 처리를 하러 갑니다. 혹시 한 판 더 이제 겨뤄보고 싶었다 하는 분 있나요? 자, 이제 레더 C시고 하니까. 네, 뒤로 빼네요. 예, 아, 피해만 살짝 주고. 자,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한 번만 더 받고, 혹은 없다면은 바로 결승전을 진행하겠습니다. 3 팩토리. 네, 철저하게 리버 드랍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 APM이 300을 계속 넘습니다. 뭐 거의 진짜 프로게이머인데요. 어떻게 하는 거야? 자, 그 와중에 지금 박싱님의 흰색 컴퓨터 팀은, 네, 지금 저그는 병력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보라색 컴퓨터 12마스터님의 컴퓨터도 병력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아니, 지목도 지목인데 하고 싶으면은 지목 알아서 말씀하시겠죠? 예, 지목인데 저는 안 할 건데요. 아, 뭐 저는 질 것 같아서 그렇다. 뭐 혹은 아, 컴퓨터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분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미리. 그렇지, 드라군만 배치하지. 로보틱스 올렸고요. 아, 그걸 결국 부수면은, 아, 부수면 어떡해. 이미 왔는데. 아, 참, 이 선택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들? 야, 이미 왔는데요. 자, 이거 마인 싸고 가면 또 이제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매우. 자, 터렛으로 감싸기 들어갑니다. 터렛 하나 지어졌고요. 팩토리. 그리고 공업도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어떻게 플레이하고 있는지 볼까요? 박싱님의 플레이.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은, 네. 아, 야,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네, 팩토리 짓고 따다다다다 올려주고. 네, 얘를 건져서, 네, 이쪽으로 보내고. 터렛 하나 더 지어주고. 이거 더 못 보나요? 플레이 어떻게 하는지는? 교통정리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좀 더 올리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좀 더 올려가죠. 자, 미리 위험 요소는 제거를 해놓네요. 예. 자, 흰색 컴퓨터가 같이 옵니다. 이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까요? 자, 흰색 컴퓨터가 같이 오고요.
눌러야 되는 거야. 됐다. 자, 못 나가고 있죠 지금 현재. 아, 흰색 컴퓨터가 12마스터님의 본진도, 아니 멀티도 부수려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같이 오면 이제 답이 없어요 솔직히. 난구이네. 난구이에요 난구이. 구이구이 난구이. 아, 뭐하나요. 아, 이럴거면 뭐하러. 아, 돌진. 자, 리버가 네. 아, 질러서 한 번씩. 네. 아, 리버 터졌어요. 셔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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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네. 근데 막아는. 야, 이걸 막습니다. 야, 대박이네. 야, 막아냈어요 일단. 하지만 컴퓨터가 있죠. 아, 애석하게도 컴퓨터까지는 막기가 힘들지 않을까. 아, 럴코 오면 난리나죠 이거는. 아, 이거 막았는데 아깝이 아깝이. 아, 얘 뭐하냐. 자, 리소스님 단디 준비하세요. 단디 파이팅입니다. 잘 막아야 돼. 잘 막아야 돼요. 야, 잘하시네. 본인 종족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약간 스트릿 패션 옷, 힙합스러운 그런 옷을 많이 입고 있다가 세미 정장이나 약간 깔끔한 슬랙스 옷을 잘 소화해내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케이스죠. 파란색만 소화하다가 빨간색도 소화하는 뭐 그런 느낌? 야, 보라 뭐하냐고요? 보라 뻘짓이요. 예, 뻘짓 하고 있습니다. 개뻘짓. 드라곤 막 뽑고 난리 났어요 그냥. 예, 이것저것 해보고. 과학실험실이야 과학실이야 과학실. 끝났죠 이러면. 아, 마스터님 한 번씩 이렇게 덩 찌신다니까. 예,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자, 보라색이 도와주나요? 잠깐만, 이러면은. 아이고, 저. 아이고. 일단 막았습니다. 오, 뭐야, 나 끝날 줄 알았는데. 마스터님 막았어요 일단. 막았는데도 후속병력이 오죠 이러면. 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요. 와, 자원 진짜 잘 쓰시네. 마스터님의 10배인데요 야, 자원을 계속 쓰시네. 계속 병력은 수시로 나오고. 자, 보라색도 한번 내 좀 뭘 보여줘야 되는데. 컴퓨터가 자, 스카우까지 바쁜대로 뽑았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라 지금 멀티도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야, 또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또 이거를. 보라 보라색 주황 자원 실화. 야, 오, 야! 많이 잡아놨어요, 지금? 오, 어떻게 한 방으로 잡지? 데미지가 센가 보구나. 100이네, 하나에. 그 한 방이네, 당연히. 야, 벌처 한 방으로 가네요, 리버가. 75. 안 돼! 아, 닿는다. 안 돼, 안 돼. 리버가 한번 쏴줘야 되는데. 아, 지금. 아, 여기에 마인 심어놨던 거를 못 보고 이렇게 골로 가십니다 리버를. 자, 계속 오죠. 견제도 해주고요. 컴퓨터 견제도 동시에 하면서 빠짐없는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 쓰는 거 보세요. 400을 안 넘어요 400을. 예,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 야, 계속. 아, 푸쿵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아하, 네.
야, 잘하시네요. 보라는 저축왕인가요? 김생민이요, 김생민. 예. 영수증 출연하려고 지금 일단 마음먹고 있어서 알뜰하게 살고 있습니다. 슈퍼 스투핏이죠, 지금 스타에서는. 보라 컴퓨터인지 알고요, 예. 못 나와요, 못 나와. 하지만 아직 부서지지 않았어요, 예. 어디 좀 거처로 옮겨야 될 텐데, 마땅한 곳이 없는데요. 5시 미는 중. 5시를 민다고요? 쏜다. 네. 스카웃이 깔짝깔짝 됩니다. 아주 소량으로 이렇게. 아, 골렘 왔죠? 안 빼나요? 야, 한 마리만 써도 충분하네, 견제가. 다 녹았어. 와, 파란색 액체가. 아이고. 네, 이렇게 해서 12마스터님이 끝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가? 여기다가 뭐한 보라색은 여기다 왜 이걸 짓는 거지? 자, 어디 한번 박싱님의 플레이 한, 아, 시미마스터님의 플레이 한번 볼까요? 막는 건데 컴퓨터 땜시. 저거 뭐야? 자, 내쁘고 있나요 지금? 아, 태워서 가나요? 이겨보고 싶다는 거죠 지금? 맞아, 막았어 솔직히. 예, 그냥 컴퓨터 때문에. 와, 테란 무슬모. 갈 곳을 찾고 있습니다. 쫓겨났죠? 뭐 하려고. 아이고. GG! 자, 반면에 이제 박싱님인데요. 야, 진짜 병력 빨리빨리 모아준다. 와, 18분에 200을 치우네. 대단하십니다. 예. 다시 한번 모여서. 아, 이거 병력 인구수 차이도 그렇고, 그 컴퓨터 그냥 밀면 되겠네요. 그냥 끝나겠는데요. 컴퓨터는 뭐 없구나. 아, 그냥 밀면 끝나죠. 야, 병력이 컴퓨터 뭐하냐. 야, 기본기가 매우 탄탄해 진짜. 어우, 진짜 탄탄해요. 약간 뭐 축구선수 하다가 야구 한번 해볼래 해서 야구 했어도 지금 운동 잘하는 것처럼 감각이 있네요. 기본기가 매우 탄탄해요. 어, 까비. 야, 총 쏘는 거 봐라. 네, 방어력 상승 버프 해주고요. 파란색. 야, 야,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못 올라갈 지경이에요 거의. 퀸부대 뭐야? 이 퀸부대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 뭐 때문에 이렇게 왔어? 끝났네요 그냥. 자, 진행 빨리 하겠습니다. 예, 끝났다고 치고. 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경기도 박싱님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아, 월등한 차이가 나네요. 예, 자원이며 뭐며.
자, 결승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싱님과 리소스님의 경기 3판 2승제로 진행합니다. 두 분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3판 2승제 파이팅! 자, 노란색의 프로토스 리소스님, 주황색의 흰색의 저그 컴퓨터고요. 그리고 주황색의 본캐 나왔죠. 갈색의 저그 빡싱님이고요. 빡싱님의 컴퓨터 주황색 테란입니다. 자, 프로토스, 저그, 저그, 테란, 세 종족이 다 있네요. 자, 제발 좋은 플레이가 나오길 바라면서 약자의 편인 리소스님의 편을 살짝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음스님 어서오세요. 초반에 APM은 네, 열심히 하고 있네요. 예, 140까지 올라가고요. 자, 그에 반면에서 빡싱님은 540, 540이면요 여러분들 갈기는 정도가 저글링보다 더 빨리 갈기는, 예, 키보드를 저글링 이상으로 갈겨야 되거든요. 대단합니다. 예, 발업 저글링이죠 거의. APM이 550이면은 어우. 자, 컴퓨터가 서플레이디 팟을 짓고 있습니다. 선풀 올라갔고요. 또다시 똑같아요. 예, 이거를 다들 막기를 힘들어해서 다들 뭐 이게 쥐질 쳤었거든요. 이걸 막든가 좀 뭔가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풀에서 이제 저글링을 딱 갈구다가 나중에 이제 뮤탈이랑 이렇게 오는 그런 전술인데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는 것 같아요. 그 알면서 당하지 않게 뭐라도 좀 막을 게 필요하겠죠. 도그맨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예, 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테란이니까, 아 저그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려갑니다. 자, 스포닝푼이랑 여러가지 완성되기 전에 조금 만드셔야 될텐데. 자, 앞마당에 더블 멀티를 들어갑니다. 어? 뭐하는거죠? 아, 볼일 보신다고. 예, 볼일 보신다고. 예, 이해해야죠. 아, 네, 질럿 하나 놔뒀어요. 언덕도 좋은 방법이죠. 자, 저글링 나오자마자 어딜 가나요? 아, 바로 선풀로 공격하진 않네요.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초반에 러쉬를 했었는데 초반 러쉬로 가지 않고 약간 정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 야, 이게 뭔가요? 그렇죠. 여기는 같은 팀이니까 위로 올라갈 일은 거의 없죠. 야, 이거 말이죠, 여러분들. 뭐야? 아! 아, 네. 몰래 드론이 와 가지고 가스를 지어 버렸네요. 아. 까비. 얘 잡아야 돼. 잡아야지. 그렇지. 나이스. 잡아, 잡아. 네, 다 볼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시모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해처리 하나 더 짓죠? 설마, 아, 아니구나, 예. 잡아야지, 잡아야지. 살짝씩 치면서, 예. 거의 벨 튀네요, 예. 벨 누르고 튀는 것처럼. 자, 방금 저걸 보고, 저글링은 뽑지 않죠, 거의? 예, 이제 후반전을 약간 준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말이죠. 예, 유닛이 좀 많이 쳐들어왔을 왔다고 싶을 때는 그때 보고 나서 이제 쳐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아로우님 어서오세요. 나도 만들텐데. 자, 질럿이 두 마리밖에 없는데 설마 이걸로 쳐들어가진 않겠죠? 뭐가 좀 모여야지 쳐들어갔는데. 아, 이건 조금 본인의 카드를 빨리 공개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은. 아이고, 왜 굳이 한 마리만 이렇게 또 따로따로 옵니다 심지어. 아유, 아, 이도저도 아니에요. 왜 여기다 지었나요? 이유가 있을텐데. 야, 안 부십니까 이거? 자, 질럿. 갈색이 이쪽으로. 예, 아, 뭔가 수상하니까 확인해보라고. 예, 체크를 해놨죠? 아, 뭐 잡았나보다. 돌아가서 네, 처리할 수도 있고. 들어왔어요. 아, 잡아줘야 되는데요 이거. 이건 끝났다. 아하이. 자, 이러면은 몰래 설치한 게이트웨이도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네, 파일럿만 부수고 가네요. 되게. 예, 아, 여기다 입구를 이렇게 일렬로 막게끔 하고. 자, 쳐들어옵니다. 자, 그대로 난입하는데요. 아, 잡을 수 있나요? 오, 컨트롤 좋아요. 자, 들어옵니다.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자, 리소스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승전이에요 1라운드. 파운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왔죠. 그 와중에 자, 컴퓨터 나왔고요. 아니, 얘네 컴퓨터는 왜 이렇게 이거 무결한 거야? 멀티도 안 들어갔어 얘는. 예, 멀티도 안 들어가고 그냥 바이오닉으로. 아, 이걸 때리나요? 제일 쓸모없는 짓거리를. 네, 처리합니다. 아, 그 사이에 저글링으로 계속 이렇게 냠냠 먹고 있어요. 자, 처리하겠죠. 네, 한 마리 나왔다. 한 마리. 빨리. 자, 여기 막아줘야 될 텐데 불안하지 않을까요? 리소스님 돈 500이나 있는데 포지 짓고 뭐 짓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아, 쳐들어옵니다. 이거 막아야 돼요 입구를. 멀티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지금. 병력도 없는데 말이죠. 아, 포토캐논 뒤늦게 짓습니다. 네, 게이트웨이까지. 자, 멈추겠죠.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건들. 아, 네, 질럿으로 막아줘야죠. 자, 포토캐논이 거의 생기기 직전인데요. 아유, 야, 파벤 너무 아프다. 야, 깔렸어요 지금. 아, 하나는 취소하네요. 예, 아, 이렇게 무너지나요 컴퓨터와 합작. 이걸 잘 이용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 계속. 예, 따뜻한 불로. 네, 온기를 느끼고 있었고요. 자, 앞마당이 함락됩니다. 이 사이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잘한 사람을 잘한 사람의 잘하는 컴퓨터가 붙어버리니까 안타깝네요. 못한 사람의 잘하는 컴퓨터가 붙어야지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을텐데. 자, 포토캐논. 그렇지, 좋아. 야, 스팀팩까지네. 야, 막나요? 아, 파벳. 아이고, 다 막아야죠. 간절한 심정이에요 지금.
네, 나오는 족족 끊어버립니다. 땡 히드라가 이렇게 무섭네요. 자, 프로브가 한 마리 남았는데 냅두나요? 우리 컴퓨터 너무하네. 아, 그러게 말입니다. 예, 공격도 안 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씩 때려주면 좋아요. 예, 한 번씩 때려서 이제 어그를 끌어서 같이 가게끔 해주면은 참 좋을 텐데. 자, 내려옵니다. 그렇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자, 이 방심한 틈을 타서 좀 뭔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막히는 건데, 레더에서 연습해서 알고 있는데 막히는 거 저거한테 틀리네. 뭐가 막혀요? 아, 좀 공격 좀 해. 포즈를 여기다 짓네요. 전발 러시는 그냥 막는 거예요. 아, 저거한테 그냥 털리네. 왜 털린지 모르겠는데 빨라요. 빨라. 확실히 매우 빠릅니다. 네, 오버로드와 히드라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땡 히드라네요. 땡 히드라. 자, 아직까지는 네, 연명하고 있어요. 어, 이거 어떻게 알고 오냐고. 이 컴퓨터가 이게 사기야. 이게 게이트웨이가 없죠 아직. 아, 옵니다. 와요. 소수 병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게이트웨이를 짓습니다. 아,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네, 어, 좋아요. 아, 취소했다가 지으면은, 네, 괜찮죠, 예. 그렇지. 아, 네, 불안한 마음에 포토캐논을 더 짓습니다. 그 와중에 흰색 컴퓨터는 멸망하고요. 돌았다. 자, 명장의 시청자 참여 대회, 시참 대회, 가을 특집 명장컵 5. 첫 번째 종목, 스트루트 1, 투혼의 전설. 아, 여기다가 깔아놓네요. 투혼의 전설. 결승전,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약간 기울었다고 봐야죠. 네, 거의 뭐 끝났다고 봐야 되네요. 뚫어주세요. 아, 이걸 뚫어볼 테면 뚫어봐라, 이런 말씀인가요? 뚫으러 갑니다, 그러면. 네, 뚫었어요, 지금. 자, 포토캐논으로 지금 다 도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 뚫을 수 있을까요? 까비. 자, 네, 땅파죠. 네, 오른쪽 위로 가서 같이 가네요. 야, 아, 역시 네, 실력자는 실력사입니다. 박싱님이 컴퓨터도 잘 활용할 줄 알고 다른 나머지 분들도 컴퓨터를 좀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그로 끈다든가 유도를 한다든가. 자, 마지막 남아있는 리소스님의 재산 다 증발될 것 같은데요. 안돼 내지. 네, 아쉽죠. 대출받은 상그라 맞냐. 아, 피곤해서 꼬이네요.
자, 경기 승리합니다. 자, 보나 마나 저 컴퓨터도 멸망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1라운드 승리자는 빡식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 진행하도록 할게요. 바로 오세요, 바로. 자,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리소스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겨야지만 세 번째 판 파이널까지 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면은 빡식님이 그대로 승리자가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종목의 최종 우승자가 되는 거죠. 2점을 획득하게 되고요. 리소스님 현재 어설트 기어에서 2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리소스님이 이기고 파이널도 이겨서 2점을 획득하면 거의 유력한 명장컵5의 우승후보로 점쳐지는 거죠. 경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기니까 블리자드만 아니었으면 이제 일찍 했을 텐데. 경기 시작합니다. 자, 피곤하니까 좀 살살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천천히 해도. 자, 과연 피곤함을 이기고 이겨버리실지. 리소스 공화국의 리소스 공항 실물. 공화국의 리소스 국왕. 전판에 드론 못 들어갔으면은 몰래겟 몰랐음. 몰래 게이트웨이. 그렇지. 자, 진영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색의 프로토스 리소스님이고요. 리소스님의 컴퓨터 갈색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가 강하죠, 컴퓨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저그의 박식님, 파란색 프로토스의 박식님의 컴퓨터 되겠습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팀이고요. 노란색과 갈색이 팀이네요. 그런 성향이 있었다고 좀 속설 같기도 한데,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좀 공격적이고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덜 공격적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요.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럼 초반에는 뭐 별거... 아, 빠르게 끝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담겨있네요. 선풀고 올라갑니다. 선스포니풀. 가까울수록이 아니라 색깔별로 빌드가 달라요. 아, 그래요? 갈색이면 그래도 그나마 좀 빨간 쪽이 아니라 빨간 쪽이라서 좀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요. 예, 그렇게 할게요. 빌드가 다르다. 어? 자, 아, 깜짝이야. 여기다 뭐 짓는 줄 알았네. 잠깐만, 여기다가 포지를 깔면은 이거 대박이지 않나요?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야, 여기다가 뭘 깔면은 대박일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지. 리소스님 과연 차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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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포즈는 여기다 깔고 네. 쭉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풀톤은 패스트 다크빌드. 아 패닥 안 잡나요? 안 잡네요. 예 한 마리만 냅두네. 자 오죠 이제. 자 화이팅. 어? 자 어디로 가나요? 아직 발견 못한건가? 자 프로토스인데요 질러 나왔고 하지만 이쪽이 노란색이 리소스님이란 걸 알죠? 자 하나 막아놓고 일은 안 하나요? 여기다가 뭐 이제 멀티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 드디어 이제 멀티 뱃 더블을 돌아갑니다. 자 리소스님의 컴퓨터는요 코어를 들어갔고요 발업을 할 수 있는 아둔을 짓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 코어가 없어요. 예 여기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난입하면 끝납니다. 그냥 아 난입하면 끝나요. 네 아 최대한 막고 있는데요. 아 그냥 난입을 해버렸어요. 이제 진로씨랑 빨리 와서 불 꺼야 됩니다. 어 넥서스를 팔려 하면 이거 돈이 없죠. 자 그 와중에 진로씨 오죠. 아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진로씨 뭐하나요.
자, 이걸 잡아줘야 될 텐데요. 예, 프로브 많이 깨집니다. 돈 많이 들어가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일단 막아냈습니다. 자, 무조건 위에도 막아줘야 돼요. 자, 잘 막았습니다. 방금 판은 2의 처리, 3의 처리를 가고요. 자, 여기도 이제 멀티를 먹었습니다. 파란색 프로토스도 상당히 좋은 프로토스 같아요. 예, 자원 잘 쓰네. 자, 반면에 이제 박싱님의, 아니죠, 리소스님의 컴퓨터는요 갈색인데, 자, 지금 뭐 돈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자, 포드키노 하나 짓고, 네, 드랍에 데뷔를 하겠다는 건데요. 아, 네, 질럿으로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잃었죠? 하나는 여기다 심어놓고. 야, 오버마인드가 거의 뭐 그냥 다 보고 있네요. QT 현인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지금 졸려가지고 미치겠어 지금. 아, 자, 포토캐논만 계속 늘리고 있어요. 예, 자, 계속 유닛을 뽑고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털린 거에 비해서. 아, 네, 다크템플러도 잡았네요. 다크템을 하나 보냈었나? 뭐야 방금. 아, 리소스님의 컴퓨터가 다크에덴을 보냈네요. 다크템플러를 보냈네요. 진짜 파란색 수비만 혹시?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리소스님한테 좋아요. 게이트웨이 하나 더 짓습니다. 진짜 졸려서 그래요. 다크에덴. 아, 자, 코어를 이제서야 얹으네요. 6분인데 인제 드라군. 이제 드라군. 저글링으로 정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야, 거의 뭐 도라에몽 성큰 디펜스랑 비슷한 그런 전형적인 입구 막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잘 지었죠? 못 들어오죠? 자, 스파이럴 얹고 있고요. 자, 드디어 이제 가스 들어갑니다. 가스가 없었기 때문에 드라군이라든지 다른 유닛을 뽑을 수가 없었죠. 돈이 없으니까. 자, 지금 제가 잠이 넘어와서 헛소리를 할 수도 있고요. 지금 한 번씩 눈을 감은 채로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라군 빨리 뽑아야죠. 아, 졸려. 아씨, 죄송합니다. 자, 이제 드라군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떠나고 있죠. 자, 7분 30초 넘었는데 아직 누가 이렇다 할 전쟁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와, 컴퓨터 실화인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막았어? 이야, 대박이네. 아, 뮤탈 가요. 이제 끝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뮤탈 많아요. 7마리에요 7마리. 아, 아쉽습니다. 어, 근데 컴퓨터를 먼저 처리하나요? 아, 네, 질로 올라오죠. 아, 네, 질러 소수부적으로 당합니다. 모이또샤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일단 취소를 눌렀고요. 네, 아, 밑으로 오는데요. 이러면 압박을 하죠. 막을 수 있을까요? 막겠죠 아마. 자, 질럿도 봅니다.
진짜 많이 손해갔다고 생각되는 싸움인데. 야, 성크 4마리가 공격하거든요. 네, 대단합니다. 뭐 물개 밥 주듯이 그냥 한 마리씩. 자, 커세어가 나왔어요. 네, 그렇죠. 자, 리소스네 장기가 커세어죠. 자, 쫄지 말고, 쫄지 말고. 아이고, 와, 어떻게 4명, 예, 한 방에, 8명 한 방에 이렇게 고음악이 날아가나요? 그렇지. 네, 컷에 두 마리. 죄송합니다. 제가 돌려서 지금. 어, 미치겠네. 어. 자, 드래곤 나왔죠? 그렇지. 나이스. 지금이다, 지금이다. 자, 한 마리 잡겠는데? 그렇지. 다섯 마리. 아, 까비. 네, 컷에 고군부터 하고 있는데요. 눈물겹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자꾸 못 놓치네. 그렇지. 자, 게이트, 스타게이트를 지웠습니다. 예, 뭘, 아, 커세어 때문에! 그렇지, 커세어로 이거 정리해주면 모르죠. 커세어로 오버로드만 지워줘도 이거는, 야, 땡이 들어갑니다. 자, 이거 걸릴 수 있을까요? 자, 이번에 결승전 2라운드 누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자, 프로토스의 리소스님이 승리한다 1번, 저그의 빡칭님이 승리한다 2번. 나이자, 나이자, 나이자. 아, 네, 저그가 승리한다. 야, 벌써 모인 거 보세요. 아유, 밀면 끝이다. 그냥 끝일 것 같아. 자, 질러 드라군 조합으로 지금, 네, 가고 있는데요. 어우, 정신없네요. 아, 그러네요. 예, 아, 야, APM이 180이네. 아, 나이샷. 자, 그의 반면에서 350을 자랑하고 있는 박싱님의 플레이입니다. 자, 연합군이 또 이렇게 옵니다. 아, 이거 진짜 박싱님은 컴퓨터북이 나, 야, 장난 아니야. 같이 가면 부서지죠, 그냥. 하지만요. 에, 컴퓨터가, 네, 도와주질 않습니다. 자, 포토패는 이렇게 부서지고요. 내 집 대출받아서 산 건데, 네. 추천 PD님 어서서 하냐입니다. 자, 밀고 가나요? 아, 리소스님 화면 볼까요? 네, 리소스님 그냥 내려놨어요. 채팅 치고 있나봐요. 핍박 광탈 보시나요? 쉽지 않네요. 네, 아, 열심히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반면에 이제 박싱님의 화면이고요. 야, 무섭다, 무서워. 아, 뽑아주고. 네, 아, 이렇게 하면은, 네, 아마도 이제, 글쎄, 파란색은 뭐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장은 예능게임 방송 명장TV 시청자 참여대회 명장컵5 가을특집 명장컵5 첫번째 종목인 스타크래프트 1 최종 우승자 빡싱님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현재 집계 상황이 토요일만 해서 박식님 2점, 미소스님 2점, 각각 2점씩 획득하셨습니다. 일요일에 있는 피파 온라인 3와 배틀그라운드 타짜라는 종목을 통해서 점수를 많이 획득해서 최대한 많이 획득해서 정말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1등 굽네 치킨 볼케이노 플러스 콜라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볼케이노, 아니죠, 2등이 맥도날드의 빅맥 세트를 먹게 됩니다. 레전드가 칭호는 오로지 1등에게만 부여가 됩니다. 자, 두 분 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추천과 질찻 플러스 친구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게임 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 예능 게임 방송. 유튜브에 명장TV 검색하시고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부장